안쪽에 고정 장치가 있어요. 네네. 고정하고 물건 다 모시고 한 가지 이렇게 또 잠가 주시고 이렇게 하면. 네, 제가 만약에 다른 국가까지 선의를 가게 되면, 네. 쳐지겠다 이러실 때 5,000원 배송비가 추가되고요. 그리고 6개월 이후 2주 전에 전화 한번 드려서 쳐지시든지 연장하시는 분들 있고요. 지금 추가 결제 같은 경우는 어플 통해서 받으셨을까요? 이제 막상 이제 뭐 짐 보관할 일이 생기니까 뭐 여기저기 찾아봤죠. 인터넷에 뒤져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여기가 제일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. 뭐 비용도 다른 데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앱이 있어가지고 앱을 설치해보고 하니까 이제 사용이 편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일단 뭐 직접 와서 하시는 걸 보니 제가 이렇게 짐 싸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편리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짐 양을 제대로 이제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제 좀 짐이 남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짐이 담긴 만큼만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좀 여유있게 신청을 할 걸 그랬구나. 이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. 그리고 또 와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뭐 믿음이 가네요. 또 이사도 해야 할 일이 있고 해가지고, 이제 필요 없는 짐 같은 거 좀 정리가 되면 좀 보관 좀 할까 싶기도 해요. 지금 제가 사정상 이제 집이 지금 공간이 좀 여유가 없어요. 그래서, 괜찮을 것 같아요. 계속 지금 일단은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. 안 쓰는 잡동산이라든가 버리기 아까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님 창고에서 안전하게 보관을 해드리고 있고요. 의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절 넘어갈 때 입지 않는 옷인데 옷장에 다른 옷들을 걸어놓을 수 없게 꽉 차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거해서 잘 보관해드리고 계절 바뀔 때 찾게 하시면은 저희가 가져다드리고 있으니까요. 쓰시지 않냐고 힘내라고 하시면서 뭐 먹을 것도 주시고 음료 같은 것도 주시고 가끔 가다가 식사 시간대에 밥 먹고 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때 저희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. 최소한의 박스로 가득 담아서 맡았을 때 추가 비용이 들면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실 때 고객님이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만족하실 때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보람되겠다고 생각하고요.